시작이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네, 제가 발표해드릴 주제는 조선기 궁중책거리 연구입니다. 곡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개의 파트로 나뉘고요. 주로 그 장안종 이연로 책거리의 그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장 책거리의 정의와 기원입니다. 책거리는 책과 여러 가지 장식물을 그린 일종의 전문화입니다. 조선기 궁중 장식화를 출발해서 점차 민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책거리에서 그 거리라는 한자는 일거리, 이야기, 거리처럼 복수를 의미하는 우리말의 우리말로 이두식 표기입니다. 책가도와 문방구라는 용어도 같이 조선시대 때 쓰였습니다. 책가도는 책가, 요즘 뭐 책장, 서가라고 하죠. 그림을 말합니다. 책거리는 그런데 이제 책가가 있든 없든 책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책가도보다는 책거리가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거리의 기원은 중국 청대의 장식장인 다보격이나 다보각을 그림에서 기원한다고 지금 정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그림은 그 남세명이라고요. 청대 궁정에서 활약한 선교사 출신의 화가입니다. 다보격의 여러 가지 골동품이 안에 들어있는, 골동품과 책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또한 중대 민간 영화 중에 이렇게 기상물들과 책을 놓고 있는 다보격 그림이 있습니다. 북경의 자궁성이나 신양 고궁의 건축물에 기둥보나 이런 데 그 체화로 책과 골동품 그리고 여기 그 화면 중간에 제가 마우스로 가르쳐 이 부분에 이제 그 도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북경의 자금성 종수궁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신양고궁의 문소각입니다. 그래서 종수궁과 문소각은 다 책을 보관하는 서고입니다. 우리 그 정조택 규장각과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규장각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책거리는 이제 그 철저히 그 유교와 문치주의를 기풍에 정했던 앞서 우리 임범모 교수님께서 엄청 비판을 하셨던 조선 선비들의 취향을 반영한 그림입니다. 이 책거리 그림은 정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조 7년에, 1783년에 규장각에 궁중화원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별도 도화서가 그때 밖에 있었죠. 궁궐 밖에 있었는데, 이제 궁중 안에 궁중화원 직제를 신설하고 이 규장각에서 활동하게 합니다. 자비대령 화원. 한자는 차비입니다만, 읽을 때 자비라고 해서 자비대령 화원으로 불리운 이 제도는 고종 때까지 약 100년간 실시되면서 100여 명의 화원을 배출하면서 조선기 화원계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규장각의 내각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내각 인력은 날마다 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서 1779년에서 83년까지 약 105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 내각이란 말은 창덕궁 규장각이 그 창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별칭으로 불렀던 호칭이고요. 그 내각 인력에 이 녹취제라고 하는 그 자비대령 화원의 그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비대령 화원의 녹취제는 계절마다 1월, 4월, 7월, 10월 네 차례 1년에 네 차례 실시했고요. 그 시험 그러니까 과목이죠. 화문은 8개였습니다. 인물, 속화, 산수, 누각, 영모, 조촌, 내주, 문박. 그걸 기본으로 해서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문방의 경우는 정조가 특히 좋아해서 한 출제 순위가 한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정조의 경우는 그랬고요. 지금 그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그 자비대령 화원에 그 출제됐던 문방화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방화제 속에서 책거리와 관련된 어떤 도상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요. 정조대 그 정조 8년이죠. 1784년에 책가라고 하는 화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784년 12월 20일인데 그 봄시험입니다. 봄, 내춘 등 봄 녹취제에서 3차 시험에
김웅환, 한종일, 허강, 김득신, 장인경, 장시흥 이 인문이라는 자리 대령 하원이 참가를 했고요. 지금 이 배열 순서는 성적 순입니다. 성적은 모두 9등급으로 매겼는데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안 줬습니다. 말하자면 수우미양가 중에서 수우는 거의 안 주고 미양 하 쪽으로만 줬습니다. 그래서 박하게 점수를 매겼죠. 책거리가 2천 나타나고요. 책가라는 단어가. 그리고 순조대는 특히 중의당의 책거리라는 화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순조 14년에요. 이때 이제 김재공, 김득신, 이명규, 장한중이 등장합니다. 장한중이 이때 이제 비로소 1814년에 중의당 책가를 그렸던 화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 중의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궁이었고요. 당시 6살 난 왕세자, 효명세자죠. 상당히 그 영명한 왕세자였는데 어려서, 한 2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깝게. 이 왕세자의 거처였고요. 당시 이제 천자문과 효경을 배웠던 학동이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책거리를 그리게 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헌종대의 문과 화제를 보면요. 대략 이렇습니다. 오로봉으로 붓을 만들고 삼상으로 연지를 만든다. 여기에 이제 장준양, 이형록이라는 화원이 했는데요. 장준양은요, 참가했는데 이 장준양은 장한종의 아들입니다. 이형록은 장한종보다 40살이 아래입니다. 40살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아들뻘인 거죠. 아들보다 이제, 그래서 아들하고 같은 세대인 거죠. 이형록은요. 그리고요, 누가 귀까지 장서를 쌓아놓고 누가 말의 방에서 책을 읽다. 다분히 책가도가 연상되는 그런 화제입니다. 박기준, 김하종, 유은홍이 화원 시험을 치렀고요. 곱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돌을 조각하여 필가를 만들어 항상 책상에 놓아두다. 이런 화제가 출제됐었고요. 철종대에는요, 천하엔 둘도 없이 고운 붓이 산호 북거리에 걸려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빛이 병풍에 있다라든가, 이때는 이형록, 장동혁, 시험에 참가했는데요. 장동혁은요, 장준양의 아들입니다. 장한종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형록이라는 화가가 장한종의 아들뻘이었다가 이제는 손자랑 같이 자비대령 화원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장수했어요, 이형록이. 장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장한종의 손자뻘하고도 같이 화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옥으로 만든 축과 상하로 만든 지로 고괴로운 필적을 아름답게 꾸미다. 굉장히 화려한 문방구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때도 장동혁이라고 장한종의 손자가 역시 참가해서 1등을 했죠. 이때는요. 서가에 가득 찬 도서가 모두 상하축과 첨이다. 철종 12년이었는데요. 1861년. 이때 이형록, 장동혁이 역시 또 자비대령 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고종대는요. 글방의 네 번, 문방사후라고 하죠. 문방사후. 그리고 천하의 둘도 없이 고운 붓이 산호 북거리에 걸려있다. 벼루를 닦으니 물고기가 먹을 삼키다. 이런 이제 화제가 출제가 됐고요. 장동혁이 요때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종대로 보시면, 서한을 끝이라고 창을 밝게 닦으니 은은한 풀향기가 반은 차 맛이다. 천하의 둘도 없이 고운 붓이 산호 북거리에 걸려있다. 이건 막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화제 중에서 몇 개만 골라본 겁니다. 문방 책가와 관련된 것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녹취제 문방 화제에서 보듯이 이 19세기 중반경 특히 헌종대와 철종대의 문방 화제는 매우 장식적이고 골동침이 호화로운 문방 취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방 화제들은 19세기에 크게 발달하며 유행했던 문방과 책거리 그림의 성격과 맥락을 관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가 특히 이 책거리 그림과 관련이 깊은데요. 정조 12년 9월 8일 기록에 신한평과 이종면에 대해서 책거리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고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신한평 이종면이 쫓겨나고요. 장한종과 김재공, 허용이 새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어자비의 오봉경 대신 책거리 명품을 장식했다는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요.
시간 관계상 자료 좀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이 정조는 학자형 군주였죠.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책거리 병풍을 통해서 신하들에게 문체 반정의 교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요즘 사람들은 글에 대한 취향이 나와 상관되니 그들이 즐겨보는 것은 모두 후세의 경등들이다. 이건 이제 당시 중국에서 들여왔던 회관 잡기의 소설들이 들어와서 유행하는 것에 대한 바로잡고자 하는 그 정조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그림을 만든 것, 여위차화. 이 대목을 두고 이제 정경호 회장님께서는 정조가 책거리를 구상하고 기획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 책거리라는 그림이 물론 이제 중국에서 기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조선시대에 활성화된 건 바로 이제 정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청여수집한 폐관적기 등 통속적인 글을 비판하면서 정통적인 공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책거리 그림이 이용됐다라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이 된 그림이라는 거죠. 예. 바로 이 그림이 책만 빽빽함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정조의 정조가 어자리에 설치한 책거리 명품과 유사한 조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게다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인데요. 창덕궁에서 전하던 물건입니다. 물론 시대가 정조 시대까지 올라갈 상황은 아니고요. 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그 인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 장황이 좀 특이합니다. 이런 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 궁중에서의 장황 양식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네, 책거리를 그린 궁중화원들은 앞서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남아있는 책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장한중 이영록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 기라성 같은 화가들의 이름만 전할 뿐 남아있지 않은 게 안타깝고요. 신윤복의 아버지인 신한평 이영록의 할아버지 이종현 등이 이제 책거리 잘 그린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김홍도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조선기 화가들의 정기를 정리한 이규상의 일몽고에 지금 파란 글씨 부분인데요. 당시 황원의 그림이 처음으로 서양 나라의 입체감 나는 사면 청량 화법을 곁들였는데 그림이 이루어져 한쪽 눈을 감고 보면 모든 기물이 가지런하게 서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는 이를 색가라고 불렀다. 그림에 반드시 채색을 칠하고 한때 귀인들 벽에 이 그림을 바르지 않는 경우가 없었는데 김홍도가 이 기법에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 진체이고요, 상류층에서 유행했고요, 청나라에서 전해된 이 글이 전해져서 이제 귀족들 사이 유행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이 포이풍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김홍도의 그 책가도나 책거리 그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붉은 산호가지와 영지, 두루마리를 꽂은 이 고호라고 하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일 수도 있고, 그 청동기를 모방한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빙렬문이 있는 도자기, 청동의 향로, 이쪽에 있죠, 사이에. 그리고 서책더미와 이 두루마리 등. 이런 것들 다 이제 중국 그때 영경사임을 통해서 들어온 수입된 물건들이죠. 이 화면의 좌측에는 종이창에 흙벽 바르고 이몸 다할 때까지 벼슬 없는 성기로 시가를 읊조리며 살리라 라고 하는 화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는요, 실은 명 말기에 그 망명 문화라고 하는데요. 명 말에 있었던 그 시은, 그러니까 은둔을 절이나 산으로 가지 않고 시 속에서 한다는 그런 문화가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행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가를 읊조리며 살리라. 이런 그러니까 포이라는 말도 다분히 벼슬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말은 즉슨 평범하게 흙벽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이
이런 기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흑벽을 짓고 흑집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화세족의 권력과 부가 있는 그 계층하고 연결이 되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김홍도가 그린 초상화인데요. 지금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지금 이 책상은요, 중국의 골동품, 명철시대 유명한 한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에 앞에서 보셨던 그런 고 형태의 기물이 있고요. 여기에 산호가지가 있고 공작 깃털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놓여 있는 이런 물건들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벽면에 있는 이거를요, 유홍준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등잔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 예전에 책에서요. 지금 최근에 장진성 교수님이 이거를 등잔이 아니라 장경종 시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장경종 시계 요즘엔 굉장히 흔하죠. 근데 18세기에는 이제 굉장히 첨단 기기였기 때문에 이런 고문과 함께 첨단 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이패드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패드보다 더 비싼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른바 재산이 있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미세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3장인데요. 현재 전하는 궁중 책거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도장이 찍혀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도화서 화원들은 공적 업무로 그린 그림에 이름이나 도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거리는 특이하게 은근슬쩍 소품인 것처럼 하면서 도장을 그리고서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힙니다. 장한종인, 이형록인, 이은록인, 여기는 소신 이택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형록, 이은록, 이택균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일인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 박물관에 전하는 책가도이죠. 8폭이고요. 8첩이고요. 이렇게 노란 바탕에 쌍잇장 모양의 휘장이 둘러쳐져 있는데요. 이 그림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경기도 박물관에서 책거리전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또 실제로 이 유물을 대면서 이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전시를 하니 유물을 빌려주시오라고 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쌍희자, 기쁨 두 배라고 하는 쌍희자 문양이고요. 요 안쪽에 이제 놓여있는 이 그릇들은 전부, 그릇과 이런 기물들은 전부 중국산이죠. 예. 어떤 분은 이 백자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를, 우리 조선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중국 겁니다. 예,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두껍다 지문, 목가루를 표현을 했습니다. 살짝 드러내고서는 이 안에 책이 들어있는 걸 보셨고요. 그런데 장한종은 사실 책거리보다는 어해도에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장면은 그 책거리 그림, 책가도의 가운데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새우 그림을 그 서울대 우리 개인 소장의 이 오른쪽 그림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표현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필묵이 같은 거. 역시 그 연꽃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쓴다든가 필선 같은 게 방법이 거의 같죠. 그래서 이제 꼭 요즘에 그 이 장한종 책가도가 그 좀 의심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바로 이 어해도 이걸 통해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서울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앞에 봤었던 개인 소장은 전부 장한종의 인장이 있는 진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거의 이걸로 종결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어해도에 능했다는 대목이고요. 인동량 씨가 원래는 역관 집안이었는데요. 여기 장충명, 장자우, 장동만, 장사주, 장륜, 장한종, 장준량, 장동혁으로 이어지는 역관에서 화원 집안으로 말하자면 직업이 변경되면서 굉장한 그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장한종이 지은 책입니다. 옛날 책은 못 구하겠고요. 요즘에 법무사에서 나온 손바닥만한 책입니다. 고금서총 같은 유의 책입니다. 익살이 있다는 얘기죠. 익살이 있는 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영록의 책거리는 지금 여기
표를 제가 잘못 그려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한 10점 정도 지금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거고요. 이영욱 역시 그 집안이 책거리로 이름을 떨쳤던 할아버지 이종현, 이윤민의 길을 이어서 화원 집안입니다. 이름을 세 번, 그러니까 두 번을 바꿔서 세 개가 있는데요. 57세 때 한번 바꿨고요. 64세 때 태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서 근데 되게 만년에 바꿨기 때문에 57세인 이때와 그 64세인 이때 이때가 짧은 구간인 거죠. 그리고 71년 이후에도 1884년 이후까지도 그 지방에서 베스트사이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미술관 소장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책거리이고요. 이 작품의 그 도장이 알려지면서 책가도의 대명사가 됐었습니다. 이영록 하면은요. 장한종이 그린 물고기 부분과 이영록의 물고기 부분 거의 비슷하죠. 4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선배들의 그림을 그대로 보고 반복해서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거리입니다. 민속박물관 소장품이고요.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응록입니다. 이응록의 책가도이고요. 이렇게 도장이 있고요. 시계가 등장하고 국화꽃도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고라고 하는 그릇의 형태가 좀 뚱뚱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공작거리, 산호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일품 관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경산 시립박물관 소장의 책거리입니다. 좀 그림의 상태는 좋지 않은데요. 역시 그 이응록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장이 이쯤에 있고 책을 이렇게 한쪽을 펼쳐서 한쪽을 뒤로 이렇게 말리게 하는 이런 묘사가 특징적이고요. 특히 이런 모란꽃의 이런 형태는 이형록의 아주 전형적인 모란 묘사 방식입니다. 통도사 성공학문관을 전하는 책거리 열폭인데요. 이 그림에는 이렇게 소신 이택균이라고 하는 소신을 붙인 게 특이한 도장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공공박물관에 소장된 휘장이 있는 그 책거리 보편품인데요. 이것과 어떤 장황의 양식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또 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장황이 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강달수 한응석이라고 하는 인물들의 책가도가 전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그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중앙박물관, 고궁박물관 등에 인장은 없습니다만은 양식상 궁중책거리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인데요. 두 폭의 그 가리개라고 하죠. 가리개인데 이 하단에 이렇게 수진보작이라고 하는 글씨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소라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흥선대원궁과 관련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수광이라고 금으로 새겨놓는데요. 이제 이거 두 가지로 인해서 흥선대원궁과의 관련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작품이고요. 역시 또 그 운영궁에서 썼던 물건 중에 이런 책가도가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나는 하늘색 같은 이런 느낌이 상당히 이제 당시 서양 안료를 쓴 것으로 추측해 합니다. 앞서 보셨던 고궁박물관의 그 책가도 휘장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장한종의 책가도의 휘장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서가가 없습니다. 고궁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두 폭의 가리개입니다. 역시 이 자주색 그 이런 장황 그리고 비단 이런 장황법이 궁궐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제 사장 고동소와 애호풍자를 풍조를 반영한 책거리입니다. 이 책거리의 책가 안에 진열된 문방구 청동기도는 거의 중국제이고요. 북경에서 유리창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양의 종로거리에는 이 중국 물건들이 진열돼서 거래되었다고 하고요.
이 만년기 문인 문화의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고동소화 또는 골동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애호하는 풍조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경화 서울이죠. 이 서울로 퍼지게 되고요. 17세기 후반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파급이 됩니다. 정조가 문집에 얘기한 겁니다. 이 사치 풍조가 너무 심하다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예를 들면 목병, 필각, 교의, 탁자, 청동의 속과 술잔, 술동이 등 각가지 기기묘미한 물건들을 좌우에 늘어놓고 차를 마시고 향을 풀면서 억지로 탈속하고 우아한 태를 부리는 것들이란 이도 다 접을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풍조가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 초상화인데요. 윤동섬이라는 분입니다. 18세기에 나서 활동했던 이조판서 그리고 판중추구사를 유명했고 80이 넘어서도 글씨를 잘 썼던 분이죠. 이 탁상 위에, 스탑 위에 향로 서책교로 붙들이 꽂혀 있는데요. 이게 단계연이라고 아시죠? 이 단계연이요. 이런 그림에 등장하는 것들은 이 윤동성이 1771년에 청나라에 갔을 때 직접 구입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는 이학원, 남공철, 김광수, 김광국 등과 함께 조선국의 대표적인 고동소화 수장가로 특히 한나라, 위나라 시대의 금성문에 관심이 깊어 41종의 탁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동소화를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흥선 내용은 초상화에도 지금 중국 기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종을 이제 왕으로 등극시켜놓고 그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어마어마한 중국 기물들이 이분의 소유가 되었었겠죠. 그래서 미세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모르는 어느 양반의 그 물건들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보통 남자들은 무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성들은 물건을 많이 화려한 사치품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들도 이런 걸 뭐 비싼 만년필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기물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책가도 중에서요. 이 중국제 기물이 가장 많이 그려진 작품입니다. 국립박물관 초상품인데요. 지금 이 왼쪽이 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항아리에 모자기가 둘러쳐진 듯한 디자인인데요. 이런 거는 바로 포복병이라고 해서 복문병이라고 해서 청나라 가경제 때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병들입니다. 시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계 이 뒤에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몸물러서 그려지고요. 뒤에 이렇게 성색이 알료 이런 걸 이제 정병모 교수님께서 이거는 안일린 계열이다라고 연구를 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그 중국에서 전래했던 책거리가 정조와 조선시대의 선비들에 의해서 확산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학문과 길상을 꿈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화세족들과 이 선비들의 어떤 자기 그 신분과 그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